자, 33번. 빈카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빈카를 봤는데, 33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33번 보니까, 블랭크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다, 이거지. 그렇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에가 답이에요. 알겠죠? 근데 위에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문장이 주제 문장은 주제 문장인데, 이런 문장은 어떻게 찾아가는가 한번 볼게요. 자, 봐요. 블랭크를 읽어보니까, When you show the people say you're blank. 당신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뭔가를 보여줬을 때, the result will show easily. 결과는 어떻게? 당연하게 보일 겁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문장 보니까, It's number one way to strengthen relationship. 그것이 strengthen relationship. 관계를 어떻게 강화시켜주는, 더 좋게 해주는 하나의 원웨이 방법이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찾아야 돼, 그것. 알겠지? 그것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앞에 명사를 다시 읽어봐야 되는데, 자, 이메이진에다 동그라미.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명령문을 보면, 명령문이나 슈드를 보면 주장이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주제를 찾아라 할 때는 특히 명령문을 본다. 그러면 그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자, 볼까? Now, 자, imagine, 상상해봐라. How will people would respond? 자, 어떻게 사람이 to you, 당신에게 respond, 반응하는지 한번 봐봐라, 이거죠. If you show them, 당신이 그들에게 that kind of attention, 그러한 관심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에게 반응하는가 한번 봐라, 그래요. 근데 보니까 that kind of attention이 나왔지. 그러면 그런 관심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거 봐라. 그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 문장은 위에 문장에가 뭔가가 뭐가 나와 있겠다. 설명이 나와 있는 문장이겠다 이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자, 이 문장은 앞에 문장까지 읽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한 관심이 뭔지만 찾으면 되겠죠. 자, 보니까 첫 문장을 그래서 올라가 봤어. 첫 문장 올라가 보니까 There are reason a dog is a man's best friend. 자, 걔가 우리에게 어떻게 친근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걔는 왜 좋아? 먹을 수 있어서 좋아? 네, 먹을 수 있어서 좋고요. 잘 따르잖아. 그죠? 그런 내용 아닐까? 봅시다. Your puppy always happy to see you. 자, 강아지는 너만 보면 항상 꼬리를 흔들고 어떻게 좋아해? Doesn't care.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If you fail the math test, 너가 시험을 떨어지든지, 자, 어쨌든지. 나가 시험을 봐도 걔는 어떻게 딸랑딸랑 꼬리 흔들면서 다가온다는 거지. He jump all over you. 항상 뛰어오르고요. And treats you like the best things. 당신을 어떻게 최고인 것처럼, 당신이 최고인 것처럼 따라. 이렇게 해라 이거지. 그럼 답 나왔네. 어떻게? 자, 보세요. That kind of attention. 그러한 관심을 줘라 그랬는데, 자, 예시로 뭐가 나왔어? 강아지가 나왔죠? 강아지는 어떻게? 항상 너가 시험을 떨어지든지 안 떨어지든 간에 그냥 너를 좋아한다는 거지. 그만 읽어야 되죠. 됐지? 그만 읽어야 돼. 자, 그럼 봐. 항상 너를 좋아한다니까 뭐야? 관심이라는 거지. 여기서 관심이라는 단어. 자, love 1번이 있어요. 자, 1번은 놔두고요. Confidence at work. 자, 자신감 아니죠? 자, 긋습니다. 2번 긁어버리고. 자, brilliant business idea. 여기서는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있지. 이것도 긁어버리는 거야. Great respect for, 자, trainer. 트레이너에 대한 존경심. 그냥 무작정 좋아한 거지?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여기서 고민했다. 당신의 fat에 대한 사랑인가? 자, interested인가? 그겠죠. 두 개를 고민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답이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확인사살하는 거죠. So, 자, what's going on here? 그래, 무슨 일이 있냐, 이거지. Your dog never sat through the psychology lecture.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Psychology lecture. 심리학 강의실에서 강의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하지. 강아지가 심리학 강의실에서 강의 받으면 어떻게? 우리는 죽어야 되지. 알겠죠? 근데 가끔씩 있어.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고. 자, but 그렇지만 know the ways. 뭔가의 방법을 알아요. To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안다는 거지. 자, 그리고 to make you feel important and loved. 당신이 사랑받게 하고 당신이 중요한 사람인지 느끼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왜? 너가 항상 따라주니까 어떻게? 강아지가 항상 따라주니까 자기가 어떻게? 아,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문장을 다시 넘어와 보니까
패스에 대한 사랑은 아니죠. 뭡니까? 자, 무작정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거지. 그 내용이 that kind of attention. If you show them that kind of attention. 자, 이런 강아지처럼 그런 관심을 보여준다면, 자, 뭐야? Strengths relations to way. 관계를 회복해주는 하나의 방법을 얻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뭡니까? Strengths the relationship의 방법은 attention이야. 이 attention이라는 건 뭐다? Interest죠. 이해되셨지? 오케이. 자, 그래서 항상 좋아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혹여 지나가다가 그냥 김재동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가는데 너무 내가 이뻐. 고민만 해야 되나? 응? 고민만 해야 돼? 바보죠. 고민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다가가는 거지. 다가가서 어떻게? 아, 너무 멋집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상대방 여자가 뺨을 때리면 어떻게 맞고 같이 때려야 돼?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럼 가면 되잖아. 알겠지? 근데 내가 가서 사랑해요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저도요. 그러면 어떻게? 아, 그날부터 사귀는 거잖아. 알겠지? 얼마나 좋아. 고백하면 된다는 거지. 무작정 관심을 보여주세요. 알겠지? 오늘부터 뺨을 맞는다. 자, 이 문장 봅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 포인트 몇 가지만 알려주고 갑시다. 두 번째 문장에서 보니까 He doesn't care. 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당신이 어떻게 수학 테스트에서 떨어졌는지 합격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If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성격이 있죠. 자,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는 뭐다? 명사적 성격이고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일 때는 뭐다? 부사의 성격이다. 자, 적어놓으시고 두 번째 트리트 봅시다. He jumped all of you. 그는 항상 너에게 뛰어올라. 그리고 treat you. 당신을 자 like the best thing. 당신이 가장 좋아한 것처럼 어떻게 막 핥아주고 뭐 빨아주고 뛰어오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treat. 어디 보냐면 and가 있으면 항상 뭐다? 대등절 관계야. 그래서 jumps가 s가 붙었죠. he하고 연결된 문장이니까 s가 꼭 붙어야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 자 뭡니까? He automatically knows the way. 그는 그 방법을 알아요. 뭐 어떤 방법이냐? To your heart. 당신의 가슴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거지. 어떻게 함으로써? make가 사역동사야. 당신이 어떻게 중요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make가 동사고요. you가 목적어죠. 자, 목적어고 사역동사의 목적격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원형하고 pp인데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면 원형을 쓰는 것이고 수동이면 뭘 쓴다? PP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feel이냐 felt가 중요한 거겠지. 그래서 너가 느끼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 felt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feel이 돼야 되는 문장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자 하나 써준다면 사역동사의 자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호는 뭘 쓴다? 원형하고 자 PP를 쓰더라. 그 다음 문장. 자, 우리가 이제 문장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마지막 문장이 하나 더 나오겠죠. 마지막 문장 보니까 the result, 그러한 결과는 어떻게 쉽게 보여줄 수 있다. 자, 이 문장이 여기가 부사의 형태죠. 왜 부사의 형태인가 잘 보자고. 자, 결과는 주어죠.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 진리가 뭘 꾸며줘? 쉽게 보여준다. 동사를 꾸며주지? 동사를 꾸며주니까 뭐가 된다? 품사는? 부사가 돼야 되는 거지. 이 문장에서 easy라는 문장을 썼어. 그럼 어떻게 돼? 형용사의 형태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겠지. 이해되셨지? 이렇게 해서 무한한 사랑을 주면 우리가 어떻게?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선생님도 너네한테 어떻게? 계속적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나는 계속적으로 사랑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만들고 작업하고 영상도 찍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사랑을 안 주지. 마음을 열어요. 알겠어요? 고려청자가 어떻게? 처음에는 밋밋하지만 볼수록 멋있다는 거 아니겠니? 그죠? 나를 계속 사랑하다 보면 내가 잘생겨지게 보인다. 그날까지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알겠죠?